옷은 뭐야? 갑자기 낚시가 떴어? 내 옷 아니야? 내 옷 아니야? 야, 너 누가 제일 좋아? 맞는 여자 형이 좋아요. 뭐? 야, 너 뭐 저기 아버님한테 양주 하나 사드리고 이렇게 너 사드렸어? 뭐야? 명수 형이 F4 리더야? 야, 내가 뭔데? 누구냐? 주인공! 주인공 그래. 야, 주인공 너무 많이 했어, 무한도전에서. 매주 주인공이니, 이거. 아까 와서 얘기한데 자기가 봅슬레이에서 너무 주인공을 했기 때문에 한 두 편 정도는 자기가 좀 쉴 필요가 있대. 다른 멤버들이죠. 나머지를 좀 알아서. 겉절이들이 좀 해. 근데 말은 저렇게 한다. 아, 어떻게 되는지 알죠, 형님? 바로 들어가면. 아, 그리고 해프트부터 가서 좀 무한도전 얘기 좀 하지 마. 왜? 자꾸 이렇게 무한도전 얘기를. 나는 무한도전이 제일 중요해. 너는 뭐 많이 하지 그러지 마. 전 입방정, 깨방정. 아우. 야, 나는 별 얘기 안 했어. 뭐 별 얘기 놔두면서 맨 다 얘기하더만 보니까. 뭔 얘기냐? 그 주인공이랑 다 얘기해. 뭔 얘기냐? 모든 얘기 다 거기서 다 하잖아. 그거 내가 주인공을 했다고? 양수사 주인공. 와, 몇 년 강의가. 아, 괜히 받았어. 이거 받지 말았어야 돼. 괜히 받았어, 내가. 아니, 근데 이 마음이 야, 진짜 그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아니, 야, 너도 봤지? 근데 지혜가 돈을 갚겠다. 돈을 갚지 마라. 아니, 아버님 잔소리. 아니, 어찌됐든. 근데 이거 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뭐 그렇겠지만 이제 쪽대본이라는 게 나와서 뭐 이제 굉장히 또 힘들게 또 촬영을 하시고 시간에 그렇죠. 제일 당연히 지금 나와요. 드라마 현실이죠. 예. 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쪽대본 드라마에 한번 도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1회밖에 지금 대본이 안 나와 있어요. 오늘 저희가 할게. 오. 1회 하고 끝나면 대본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대본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가면 되니까 대본을 하는 거죠. 한 씬을 찍잖아요. 엔진하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딱 세 번.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야 돼 그냥. 그 완성도가 없겠네. 아니 완성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드라마가 완결이 돼야 되니까. 네. 주인공이 어떤 분인데 이분이 엔지가 계속 났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줘야 돼. 분명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바로 죽어야죠. 그러니까 잠들어야지. 오늘 저희 근데 이게 드라마라 바로 죽어야 되고 잠들어야 돼.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구준표 씨 있잖아요. 뭐야? 구준표. 리더. 요즘 리더. 박명수 씨가 구준표 씨. 아. 그거 사전에 바로 차에 취해겠네. 나오자마자 차에 취해. 나오자마자 무슨 말이에요? 아니 너무 설득력이 없잖아. 운동에. 그래도. 승현이 그럼 저도 F4겠네요. 아, 형돈 씨는 민지예요. 여당이네요, 형님. 그리고 우리 저 소희정 역할이 노홍철 씨. 아, 김범씨죠, 그쪽 김범씨. 김범씨죠, 김범씨. 김준 씨, 이거 김현중 씨 역할인데 이거 제가 하네요. 송은빈. 이건 정말 막장했구만. 송우빈은 정준하 씨. 딱이네. 근데 여기 송우빈은 이제 소우자를 써요. 그리고 영순이랑 좀 역할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구준표, 저희. 뭐야. 아, 잔디! 금잔디를 지금. 아, 그 이유로 또 그냥. 왜냐면 우리 잔진 씨는 별명이 잔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잔디로. 아.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계속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드라마에서 봐왔던 그런 익숙한 장면들, 명장면들을 우리가 여기다 다 집어넣자고. 그러면 그런 거 해야 되겠네. 갑자기 네 명 중 한 명이 저 친아들이 아니고 서자고. 그런 거 꼭 나와야 돼요. 어? 네 명이 아들이 아니에요. 친구예요. 지금 내용은 달라. 아, 애프터보다. 형, 아유, 우리가 형 아들이 아니잖아. 구준표가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지금 내용도 모르는 저한테 무슨 드라마를 찍자고 지금 그래. 뭐, 이 집안에 원투 쓰리 포 아니야? 아니야. 이 집안에 원투 쓰리 포. 저 F가 패밀리인 줄 알았지?